앞에서 이야기했지만 1980년대 이야기를 했고요. 2020년대 현재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자, 이런 논리의 허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왜 이들이 왜 이런 논리에 성공하느냐. 종말론도 그렇고요. 왜 이런 그릇된 논법에 대해서 성도들이 속느냐. 왜 설득당하느냐. 왜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건요. 가언 논법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언이 있고, 가언이 있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선언이 있다 그랬죠? 자, 정언은 누가 들어도 맞는 말 같아. 이게 안 되면요. 사람들이 들으러 가겠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 엄마가 낳았어. 왜? 아들아, 딸아, 그래 부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정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듯하지만 정언이 안 되죠. 왜? 엄마가 낳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서 잘못되면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피식 웃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듯해요. 딱 들을 때 어떤 팩트가 아니라지라도 팩트 같은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속지요. 모든 사람 죽는다. 안 죽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정언이 통합니다. 문제는 정언 논법이 아니라 가언 논법이 통해요. 여기 빠졌으니 여기도 빠지겠다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정언과 가언 사이에서는요. 노르목이에요. 노르목. 다 이렇게 길이 있으면요. 다 여기 숨어 있다가 노루 지날 때딱 잡는 겁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요. 여러분 더 잡아야 돼요. 교인들이 여기 발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제가 지금 3단 논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 어쨌든, 관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깨워서 돌아와 정신 차리고, 저희 자녀들, 배우자들, 이웃들, 성도들,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가르쳐서, 바로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언 논법인데요? 정언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대비해 볼수 있냐면요. 여기에, if라고 하는, 만일, 이게요, 포함되어 있는 게 가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이나 신학의 영역에, 신앙 가치관 영역에, 이게 가언이 들어가면 속는 겁니다. 속으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속이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논리의 비약이 있으면, 믿음의 교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가언에는요, 만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만일이란 말안 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만일 들어가면 믿겠습니까? 안 됐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앞에서 제가 대전제에서는 다기능칩이라고 그랬죠? 다기능칩이 이제 이식되는데, 소전제에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단일 정부가 강제로 이식하고 통제한다 그랬죠? 결론은 이 칩은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봅시다. 칩을 몸속에 이식하는 주체가 세계단일 정부잖아요. 근데 세계단일 정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습니까? 자, 사탄이 지배를 받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모인 그런 앞으로 만들 세계가 세계 단일 정부인데, 정부 안. 정부, 여러분, 세계를 정부하려면, 얼마나 많은 구체적이고 복잡한 그런 안이 있어야 되겠죠? 정부 수립 안이죠? 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도 있습니까? 명단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실이냐 이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사탄의 정 지배를 받고 이런 만들 것이다 세계단일 정부 그쵸 이렇게 말했죠. 이게 뭐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까? 만일 이렇게 만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다기능 칩은 이식할 텐데 이식 받지 말라 그 말이 되죠. 그 여러분 지금 여기 당한 겁니다. 여기 당한 거예요. 어디에? 가언. 이 가언 논법에 당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뭐라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 돌아갔겠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 아니라. 보십시다. 신사적이고요. 이게 성도의 덕목입니다. 하나, 신사적이다. 두 번째, 간절히 받아야 된다. 간절히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따라가야 됩니다. 뭐를? 상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덕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말한 그릇된 종말론 다른 수많은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사적입니까? 여러분, 이 신사적이란 말이, 가톨릭 성경에 보면 뭐라 되냐면은, 우리말에는 그냥 신사적이니까 뭐 다른 성경이 없겠죠? 예. 가톨릭 성경은요, 점잖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점잖으면 됩니까? 이런 성도가 점잖으면 안 돼요. 신사가 뭡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배운 게 있죠. 양심이 있죠. 옳고 그름을 따지죠. 신사적인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들었죠.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한가 하여, 이런 마음 가지고 상고하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가 많다? 질문. 또 뭐가 많다? 답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뭐가 많다? 질문하면 믿음 없다. 의심한다. 의심 종자, 그러죠? 답변이 없다. 믿으라. 그래서 뭘 많이 강조한다? 이런 교회는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바퀴가 있을 텐데, 뭘 준비해라? 믿음 준비해라, 그럽니다. 어떤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믿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안으로서의 대답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의 대안은요,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이길지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까? 뭐라고 하면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신사적이어야 되겠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종말론 진행에 여러분 준비할 겁니다. 이거는 신사적이라 말하는 일상의 생활입니다, 생활. 매일 어떻게 살라고? 신사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한,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상고해야 돼요. 그러한가 하여.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이게 종말론 진행이라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 당시는요, 박해가 많은 시대예요. 지금보다 밖에 많은 시대라니까? 지금보다 더 종말론적인 시대였어요. 우리는 뭐 과학이 발달하면 종말론이 막 끝으로 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종말은요, 이때가 종말이라니까. 왜? 예수님 언제 올지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모르니까. 우리 연도가 오래되니까, 2022년이니까 막 때가 더 가까웠다. 시차적으로는 그렇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이런 시간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이런 종말되는 사고를 잠깐 깨고 있잖아요. 2021년이 더 길죠? 맞죠? 그래서 어떠라고요? 그때도 그 성도들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그랬습니다. 지금도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우리 당대에 살다가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20년 뒤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종말론입니다. 하나의 예만 든 겁니다. 9절에서 17장에서 신사적이다. 삶의 문제죠. 매일매일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느냐. 그쵸? 말씀을 간절하게 됐죠. 예배의 국민이죠. 말씀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말씀 상고한다 그랬죠. 그러면 개인의 삶이죠. 어떻게 사는가? 말씀 중심의 삶이죠. 논리가 있죠. 그쵸? 인격이 있죠? 이게 다 되는 게 뭐다? 종말론 신앙이에요. 한 예만 든 거잖아요. 지금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뭐 지금 교리처럼 믿어요? 왜? 이두 번째 소전제에서 if가 들어가 있다니까? 만일 저들이 글로벌 시대들이 있다고 치고, 저들이 록펠러, 빌 게이츠, 수많은 기구 단체들 모임을 갖고, 빌드버그가 어떻고, 이들이 모여. 과학의 발전인데. 근데 이들 다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 정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왜 아직 이게 없어요? 하나라도 나와야지. 그들의 영상이나 그들의 근거나 문서가 하나라도 나와야죠. 없잖아요. 그 뭡니까? 만일 세계 정부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 이 가언 논법이죠? 예, 가언 논법이다.
이게 교회에서 지금 통한다는 게 불가사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어떻게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아니, 세계를 150개국 넘는 이 지구촌 수많은 문화와 인종, 다 풍습이 다 흘러가다로 개인의 성향이 다른데, 나라들을 하나로 만든다? 세계 단일 정부? 얼마나 많은 안들이 나오고, 언어가 통합되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럴듯하죠. 3단 높으면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나오죠. 정언, 가언, 선언 이렇게 나오죠. 짧지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말로 기승전결입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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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끝났죠. 정언, 가언, 선언, 대전제, 소전제, 결론.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릇된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쫙쫙쫙 그냥 주제별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내가 살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진리를 말씀하셨네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고 듣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고 있죠? 교리화 되었죠? 세뇌화 된 거예요. 지금 뭘, 이 사람들 뭘 믿고 있어요, 지금요? 만일 이걸 믿고 있어요, 만일. 이거는요, 만일 교입니다. 예. 이거는요, 한자로 쓸까요? 이 종교라니까요. 여기는 믿음, 종교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리입니다. 근데 뭐합니까? 지금 검증을 스스로 안 하고 있어요. 검증 안 해. 왜? 가르치는 자가 영상 유튜브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하니까. 바보입니까? 여러분은 바보예요? If. 대전제 그렇다 치더라도 소전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 틀렸잖아요. 검증받아야죠. 그러니까 결론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이 오더라도 나 주님 목숨, 내 모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가면서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거야. 내 목숨은 내 목숨 아니야. 나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순교적 자세. 순교적 신앙. 막 이렇게 삽니까? 순교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겁니까? 피치 못해 끌려가서 매 맞고 갇혀서 탈출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나는 신앙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할 수 없이 내가 목숨 바쳐야 되는 그게 순교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미리 지금 막 순교 준비합니까? 그렇게 이단이죠. 이장님. 그 보면은 젊은 아이들 때 뭐합니까? 1992년도 죽을 겁니다. 죽었습니까? 저는 살고 있죠. 1980년도 그렇고요. 2021년도 그렇고요. 앞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뭐요? 만일. 만일은 말 안 합니다. 그 하면요. 그 거짓말인데 이거 믿겠어요? 만일 세계정부가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정부를 만들어서 그 다기능 칩을 넣어가지고 원래 기능 칩을 넣어가지고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다 이식하고 난 뒤에 그냥 통제할 것이야.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다는 어떻게 한다? 조건적으로. 만일교 성도들이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100년을 더 살아오십시오. 이런 세상 안 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십시오. 이 조건부 종말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시대는 끝났어요. 1980년대, 1990년대 통했습니다. 이장님이가 크게 한타 해먹었죠? 사라졌어요. 안 통하는 시대니까. 근데 남아있는 건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if죠? 만일이죠? 이미 여기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근데 이걸 다 떼버렸거든요. 그냥 종말론 이야기하니까 모르는데, 종말론 자들인데요. 조건부 종말론 자들입니다. 세계단위 정부 이야기가 글로벌리스트 두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거 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만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만일교입니다. 어쨌든 이 만일교 믿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틀렸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죠. 증거 내놓으세요. 왜 증거가 없는데 믿으러 가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증거 없이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걸었잖아요. 팩트 아니에요? 그 외에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걸었다는 기록이 있고 증인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검증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종말론 이게 있어요? 다 만일이에요, 만일. 만일 어쨌단 말이에요. 예? 이들이 몰래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몰라서 그렇지.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 안 나는 대신에요? 그러면 아는 만큼 증거를 대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안 됩니까? 이거 되면 잡혀간다고요? 누가 잡아간대요? 지금 언론이 마음대로 조중동 잡고 있는 정말 추악한 이 시대인데. 예? 권력 가진 자가, 권력 가진 정부가 언론이 마음대로 자유를 풀어놓으니까 권력이 있으면서도요, 언론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근데 이 나쁜 정부입니까? 언론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기사를 남발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좋은 시대는, 이런 좋은 시대 앞으로 안올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드신 50대, 60대, 70대, 80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연령에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눈여겨보십시오. 눈 크게 뜨고. 그들의 폰에는요, 하나같이 서로, 카톡으로 정보를 나눕니다. 뭐를? 링크. 뭐를? 유튜브 영상 링크. 그거 보면요, 하나같이 문재인은 죽일 놈이에요. 종북이에요. 빨갱이에요. 남한은 북한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정부가 어쩝니까? 이번에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대 논리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언 논법에 들어간 거죠? 이게 속은 거예요. 가언 논법이 뭡니까? 가짜가, 즉, 진위가 아닌,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그릇된 것일 수 있는, 팩트가 아닌 것, 비사실? 비사실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이죠. 이게 소전제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문재인은 죽일 놈입니다. 종북이다. 이런 종북이랑 근거대 보세요. 어떤 게 종북입니까? 충성에 대한 그런 발언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갖다 바쳤다. 북한에다가. 뭘 갖다 바쳤습니까? 빨갱이라고요? 특전대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국민의힘당 군대 나온 사람 거의 없지요? 애국자입니까? 비애국자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사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가언 논법에 들어왔으면 검증하라고요, 검증. 사신여부 스스로 검증,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 어떻게 하다고요? 신사적이어서.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검증해야 돼요. 그래,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갖다 바친 거 증거대 봐라. 정보비가 많은 게 군대에 있는 사람 내려서 돌리고, 진짜 좋은 살들은 다 북한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시장에 요즘 살이 맛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이런 게왜 나옵니까, 유튜브에?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말 이야기한다니까. 그런가 하여 검증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종말론 신앙입니다. 이 제목이 그리스도인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이제 설명을 대충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오류요. 몇 가지만 이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들이 가고 있는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논리 체제다.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분만에 이야기를 다 해버립니다. 기승전 종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준비해라.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 양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한다? 단순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왜 단순하다는 말은 종합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잠깐 질문하고 대답하려면 좀 복잡하겠죠. 종합화돼야 되겠죠. 종합화되지 않고 단순화합니다. 단순화된 논리체계이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시원하죠. 그러니까 청중들에게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이 통하는 겁니다. 10분, 15분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3단 논법식입니다. 논리, 주장입니다. 이런 3단 논법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쓰면. 3단 논법은 맞는데 다 정언이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가은인데, 가은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 많이. 이게 담겨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믿죠? 이게 교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검증해야 됩니다. 뭐를? 사실성을. 그게 여러분 수술 안 되면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허망해야 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이게 만일 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결국, 결과적으로 실천적 불신앙으로 나아간다. 이게 빠지게 되면요, 요즘 그랬던 종말론 이게 빠지게 되면 조건부죠, 종말론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불신앙으로 가게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요. 은혜도 떨어지고요. 삶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원망이 많게 되고요. 욕이 많게 되고요. 혈기가 많게 되고요. 이런 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1차적 증상입니다. 이거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거 조금은 조금은 믿으면 안 됩니다. 실천적 불신앙으로 나가게 돼요. 네 번째로는요, 종말론 대비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죠. 교인들에게 요구할 것은 들으라밖에 없어요. 계속 들으라, 앞으로. 앞으로 계속 들으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니까 듣고 믿고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교인들이 할건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 강화,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론 신앙 대비가 됩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분명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사실 여부를 검증이 안 됐죠. 이런 검증 자체가 안 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 종말론은 조건을 다는데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4차 산업, 5차 산업 가면 영생한다 그럽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말은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과장하게 되고 확대가 됩니까? 과학의 발달이죠. 근데요, 이게 아까 앞에 제가 종말론 대비가 잘못되고 실천적 불신으로 나간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잘못된다 그랬잖아요. 봐요, 성경적 잘못된 주장하잖아요. 뭡니까? 성경 뭐란 말 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믿으면요, 이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랬던 종말론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십시오. 영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조금 이제 종말론은요, 이거 성경적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대 아이들 혹시 여러분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10대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이런 것 들어도 되고, 영상 보고 이렇게 합니까? 자녀들 참 잘합니다. 아, 여러분 자녀들 영혼을 참 좋은 곳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자녀의 인생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이렇게 잘하면요, 혈기부리고요. 욕하는 사람으로 큽니다. 세상을 제대로 건강히 못 살아 비방하고 삽니다. 왜요? 사실을 건강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